안녕하세요. 친절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예전에도 레노버 노트북을 구입하셔서 당일 출장 간 적이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두대 정도가 초기 불량으로 어쩔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트북이 버벅거리는 증상으로 다시 방문드렸고, 윈도우 10은 물론 오토캐드 설치까지 부탁하셨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사용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방문한 지 벌써 3달 전이었는데, 교체 받아서 사용한 모양입니다. 재부팅하고 단축키 FN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고, 기본 설정은 확인 가능했습니다. 중앙에 아이아드 버추얼 CD롬을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하고, 엑시트를 눌러 저장합니다. 원래 윈도우 11로 사용하셨었고, 아직도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사용자에게 잘 말씀드리고, 윈도우 10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마이크론 2450M2 NVM 512GB의 파티션은 대부분 삭제하고, WinDRV만 남겨놨습니다. 드라이버가 있지 않나 싶었지만, 모든 작업이 끝나고도 보이지도 않더군요. 삭제할 걸. 기기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이버일 것입니다. 항상 EGDRV7을 실행에 설치하고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의 조치를 합니다. 인터넷은 여의치 않아서 핫스팟을 이용해 무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뭘 실행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빠르게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오토캐드 2021도 설치해 드렸습니다. 두 대를 한꺼번에 작업하지만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1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고 재부팅해봤지만 역시 달라졌습니다. 다른 이상은 없어서 친절한 컴퓨터 수리는 이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